식물의 시간 7. 도토리 요정 토토로. 수많은 나무 중에 내가 참시인 것은 단단한 손가락 꼈다가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손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괭이나 도끼자루, 맷돌 손잡이, 해마다 터지는 새한뱀이 참 말뚝까지 땀 흘려 일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예전 영상에서 들국화는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들국화라는 별도의 종은 없고 그냥 산과들에 자라는 국화과 야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참나무도 그렇습니다. 참나무라는 별도의 종은 없지만 무수히 많은 참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라는 단어는 들국화와는 좀 다릅니다. 들국화는 그냥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지만 참나무는 엄연한 공식 명칭입니다. 참나무 목도 있고 참나무과 참나무 속도 있는데 특정 나무를 지칭하는 참나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참나무는 600종에 가까운 참나무 속 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4, 5월에 꽃이 피고 가을에 도토리가 열려 도토리나무라고도 합니다. 사실 밤나무도 참나무과입니다. 참나무목, 참나무과, 밤나무속, 밤나무인 거죠. 조부모까지는 참나무와 같은데 부모 세대에서 갈렸네요. 참나무속이 아니니 참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나무는 참나무속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6종의 참나무가 있습니다.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입니다. 이름은 왠지 친숙한데 이게 모두 참나무인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모습도 비슷비슷해서 얼핏 구분이 쉽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도 재미있습니다. 이건 큰잎으로 떡을 쌌다고 해서 떡갈나무입니다. 이건 옛날에 집신이 해지면 그 바닥에 깔았다고 해서 신갈나무입니다. 상수리는 임금 수라상에 올랐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옛날 임금 밥상을 수라라고 한 건 아시죠? 조선시대 선조가 도토리묵을 좋아해서 상수라라고 했다가 이게 상수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희박한 썰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늦게까지 단풍이 드는 가을 참나무라고 해서 갈참입니다. 이건 굴참나무인데 세로로 깊은 골이 파여 있어 골참나무라고 했다가 굴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굵게 벗겨지는 껍질로 굴피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졸참나무는 참나무 중 잎과 열매가 가장 작아 개중 졸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봐도 과거 이러한 참나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나온 시에서처럼 참나무는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손잡이 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6종 세트 말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참나무가 또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이름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원래 이름 가서나무가 바뀐 것으로 여기서 서자가 떨서라고 합니다. 잎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시나무랑도 비슷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라는 표현 아시죠? 나무가 바람에 사사 소리를 내며 떤다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앞에 6종 세트 참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는 낙엽 화렵수라면 가시나무는 사철 푸른 상록 화렵수입니다. 종류도 많아 가시나무 외에도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굴가시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시나무는 그냥 보통 명사로도 쓰입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1988년 시인과 촌장이 처음 부르고 2000년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는 어떤 가시나무일까요? 가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우리 인간에겐 가장 친숙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북반구의 온대 기후에 많아 일단 인간과 사는 곳이 겹칩니다. 우리나라 산에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친숙할 뿐 아니라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어 가장 유용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름 자체가 진짜 나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의 속명인 퀘르쿠스도 그 어원이 좋은 목재라는 뜻이라네요. 영어로도 친숙한 오크입니다. 아주 옛날 팝송이지만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더 올드 오크 트리에도 등장하네요. 오크 가구가 좋다는 건 아실 테고 이렇게 생긴 오크통도 아시죠? 고급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술통입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배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고 일부 참나무의 경우 나무 껍질이 코르크 재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땔감으로도 최상입니다. 탈 때 오래 잘 타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땔감이라도 소나무는 화력은 좋지만 연기가 많아 한급 아래입니다. 소나무의 송진 등이 매캐한 연기를 방출하기 때문이죠. 참나무로 만든 숯이 참숯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참숯으로 훈연한 고기에 오크통에 숙성한 와인을 곁들인다면 한 번쯤은 참나무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나무는 인간뿐 아니라 곤충과 여러 동물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나방과 나비는 애벌레 시기에 참나무의 잎을 먹고 자랍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류, 하늘소, 꽃무지 등도 참나무를 아주 좋아하고 바구미 중에는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종류도 있다고 하네요. 쌀 바구미가 아니라 도토리 바구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400종 가까운 곤충이 참나무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참나무는 죽어서까지 종종 동물의 집으로 사용됩니다. 목질이 단단해 말라 죽어도 여전히 박쥐나 딱따구리 등의 든든한 거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참나무를 때로 식물학계의 돼지라고 부른다는데 돼지처럼 버릴 것 하나 없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도토리라는 이름도 돼지가 먹는 밤이라서 돼지를 의미하는 돛을 써서 돌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톨밤이 되었다가 밤이 탈락되어 도토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베리코 햄이라고 아시죠? 도토리 숲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햄이라고 하네요. 물론 인간도 도토리를 먹습니다. 도토리는 인간 최초의 주식 중 하나였고 기근 시 종종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도토리가 2차 대전 때는 커피 대용으로도 쓰였다니 놀랍습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책 총균쇠에는 도토리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토리처럼 좋은 식량 후보를 왜 농작물로 개량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자라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참나무는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도토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둘째, 참나무는 이미 다람쥐에게 최적화된 크기와 맛의 열매를 맺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에 묻어 저장한 후 이를 조금씩 꺼내 먹습니다. 다람쥐가 남긴 도토리 중 일부가 싹이 터져서 참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다람쥐는 빠르고 그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참나무 입장에서는 자손의 수를 늘리고 서식지를 확대하는데 다람쥐만한 파트너가 없는 셈입니다. 설령 우리가 재배한다고 해도 재빠른 다람쥐를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종종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세요 라는 글귀나 도토리 저금통을 만나게 되는데 다람쥐가 애써 길들인 열매를 인간이 뺏고 있다는 얘기죠. 셋째, 두 번째 특징과 연관해서 도토리의 맛이 쓰고 떫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다람쥐의 침에는 도토리의 떫은 맛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람쥐도 떫은 맛을 일으키는 탄닌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도토리의 배 부분은 먹지 않고 뱉는다고 합니다. 이게 자라서 다시 도토리나무로 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경우 육종 기술을 이용해서 떫은 맛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참나무에는 도토리의 맛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 있어 품종 개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많죠? 아몬드도 야생 상태에서는 쓰고 떫은 맛이 많았는데 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품종 개량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합니다. 도토리도 여전히 묵으로 많이 먹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묵을 만드는 과정은 엄청 복잡합니다.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다시 쪄서 떫은 맛을 없애야 하니까요.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죠. 그런데 다람쥐 말고도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는 녀석이 또 있습니다. 식물 영화의 걸작,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 도토리 여정 토토로입니다. 토토로는 요렇게 생긴 먼지 귀신과 더불어 영화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토토로는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부양에서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전용 고양이 버스도 있고 뿌린 지 얼마 안 된 씨앗을 한순간에 나무로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토토로는 도토리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토토로 초능력의 원천은 바로 도토리입니다.
누군가가 살며시 오솔길에 나무 열매 심어서 조그만 싹 자랐다면 이는 비밀의 암호, 숲으로 가는 여권,